자녀 공부와 성적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부모가 너무 많은데, 그 애들 당사자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 하는 연구는 뭐 많이 되어 있는데, 더 깊이 살펴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고 떠도 말려도 지가 스스로 하는 아이 있잖아요. 야, 좀 놀면서 해라. 그러다 건강 해치겠다. 이래도 막 파고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하니까 내가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전생의 습성이라. 평생 글을 읽은 거야. 선비, 그러니까. 평생 글을 읽는 선비. 글에 친숙하잖아요. 외우는데도 친숙하고, 조선시대 벌써 사서상계 최대한 외우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고 쓰고 외우는데 평생 이렇게 한 아이들이 그게 습성이 되어가지고 그 영혼이 그 습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하지 말래도 그 습성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전생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에 관련된 뭐 공부 비결이라 그러나 뭐 자기 나름대로 좀 터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나오니까 뭐 그것도 잘하고. 그 타고 나는 거예요. 이 공부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면은 그 이런 아이들은 뭐 공부는 이제 부모가 걱정할 거 없죠. 뭐 내비둬도 지가 미친 듯이 하니까. 습성, 전생에 평생 거릴던 선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애들 전생에 아 최소한 평민 노비는 아니었구나 조선시대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노비나 글을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뭐냐, 그거는. 한. 전생에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데, 이게 노비 신분으로 산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공부하는데 한이 맺히잖아요. 자기 대간집 도련님은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이렇게 글 읽고 자기도 똑똑한데, 그 한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막 미죽도록 글 읽고 공부하리라 하고 한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 못한 한. 우리 고에 몇십 년 전에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애들 태어나면 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되게 이게 전교 뭐 이렇게 등수 안에 드는 애들 보면은 이게 전생의 습성 아니면 전생의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하더라.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다. 근데 살펴보면 또 이제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이 한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맺히면은 그걸 푸는데 다음 생 평생을 거의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삶의 다른 영역이. 또 하나는 전생의 습성으로 이제 태어난 애는 비교적 다른 분야의 희생이 별로 안 많아요. 삶의 다른 영역들에. 그냥 그 공부하는 습성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 잘 하는 거예요. 또잘 되는 거예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공부가 잘 되는 거고, 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거예요. 이 되는 거하고 하는 거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 무위와 유위처럼. 이런 둘 중에 하나 가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이제 부모가 공부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성적 잘 받아가지고 뭐 학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마치죠. 근데 문제는 어중뜨기. 뭐 전생에 공부 못하고 뭐 공부 안 하고 뭐 공부 못하고 이런 상황에 평생 살았는데 공부에 대해서 한이 안 맺혔어. 그리고 평생 거릴 습성도 없어. 이게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냥 부모가 채찍질하고 뭐 해야지 좀 하고 뭐 미치겠는 거야. 공부하는 게막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해봤어야지. 그 공부하는 한은 자기가 각오를 세워서 하는 거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이렇게 영혼까지 동참해서 마치 그 한을 풀듯이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이건 뭐, 그 뭐, 어중뜨기로 그냥 공부 안 하고 전생에 살아도
이 한도 안 맺히고 뭐 고만고만 소박한 뭐 농사꾼이나 뭐 장사꾼으로 그냥 살다 태어난 사람들 이 보면은 이게 학교가 이게 바늘방석인 게 하루 종일 학원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이제 훨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이 양쪽은 이제 소수고 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저기 전생에 자기가 잘 하던 그 습을 그 익힌 재주를 기술을 이렇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 우리 교육 체계에서 못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 잘한 아이 이렇게 습성이나 한으로 공부를 잘하는 이런 자녀를 둔 분들은 전생에 내 글을 읽어 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 습성은 좀 지혜를 또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전생에 글을 깨우친 데서 생긴 지혜를 갖고 있어가 사는데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게 전생에 똑똑한 노비로 살아가 한으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공부는 잘하지만은 뭐다? 지혜가 부족한 거야. 삶의 지혜부터 이게 이치를 깨우치는 지혜까지 이게 다 이게 지혜가 부족하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전생에 선비로서 글을 읽던 습성을 갖고 태어난 애는 뭔가 좀 이게 조선시대에 선비 복장을 입혀놓은 걸 입혀놓고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어울려. 선비 옷이 어울립니다. 전생에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생에 노비로 살아가지고 금세 공부 잘하는 애다. 이 선비 옷을 입혀놓으면 영 안 어울립니다. 이렇게 가상의 옷을 딱 입혀보면 전생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게 대충 맞아요. 왜 그러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성향과 옷이 서로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감각이거든요. 제가 그 실제로 전생에 노비로 살다가 태어나가 금생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조선시대 선비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안 어울려. 또 얼굴도 보면 또 노비 같아. 무슨 같아. 물론 지금 신분은 없지만 그 영혼은 그 시대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선비하고 이게 똑똑한 노비하고 합하면 대개 10%가 안 되거든. 그러면 저기 한 학교에서 이게 내비리드도 스스로 공부할 애는 10%밖에 안 되고 90%는 아주 그 닥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선생님도 힘든 게야. 이 성적 올리기가 어느 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라. 중생이 이렇게 더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는 이 어떤 습을 한 평생 익혀 놓는가? 그리고 어떤 한을 가지는가? 이 보면은 전생에 평생 돌을 닦았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깨달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중2대가 열심히 수행해요. 그 한 때문에 한이 매체가 깨달음에 대한 한이 매체가 열심히 수행하더라고. 안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보는 대다수 그 성녀들 같이 돼요. 그래서 습을 온 몸에 새겨 놓든지 한을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좋은 한을 가지든지 좋은 한 있잖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신분 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태어나가 내가 막 죽들 열심히 해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고 내가 아주 그냥 공부해서 출세하고 막 하겠다. 이거 좋은 한이잖아요. 그 좋은 한을 가지는 게 좋아. 자기 발전의 원동력도 돼요. 좋은 한은. 그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보면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한 평생 이렇게 다음 생을 위한 좋은 습성도 익혀 놓지도 않고 또 막 한도 가지지도 않아. 그 한은 한 대신에 뭐가 하냐? 분노.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분노만 가지고 태어나 다음 생까지 완전히 더 어두워지고 개판이 돼. 그 좋은 한을 가지자고 좋은 한을. 그게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한을 나쁘게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떤 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자기 존재에 완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둘 다 이게 습성과 한은 이 자기를 꾸준히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중생의 두 가지 그 자기 변화의 원동력 습성과 한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확실한 게 없으면 뭐냐? 태어날 때마다 뭐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꼬만꼬만 막 서민으로 평민으로 그 자기가 좀 뭐 좀 빚보겠다 뭐 이 두 가지 검생에 둘 중에 하나 깨어른 사람은 한을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습성을 익히면 되겠다? 깨어른 사람은 뭐 습을 익히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깨어른 사람은 한을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습을 가지고 좋은 것들 말이오. 요렇게 삽시다.